안녕하세요, PS입니다. 새로운 시즌 여러분의 티어 올리기는 안녕하십니까? 효율적인 티어 등반을 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성능이 좋은 챔피언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챔피언들은 솔직히 말이 안 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13.1 패치 PSP 티어리스트는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탑라인 1티어에 뉴페이스 2명이 있습니다. 일단 OP마크는 아무에게도 달아주지 않겠습니다. 뉴페이스 2명의 리뷰를 시작을 해보죠. 우선 잭스입니다. 잭스는 어제 하이브리드 빌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번 지표를 조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도 픽률 14%를 기록하며 많은 탑솔로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승률은 비숙련자들의 유입에 따라 50% 근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전 패치 아트록스의 지표상 위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챔프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도 꼭 확인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빌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스의 상승세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지난 패치 대비 31계단의 순위 상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잭스와 비슷하게 픽률 13%까지 쭉 올라왔고 역시나 비숙련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승률이 패치 직후보단 조금 떨어져 49%대를 기록 중입니다. 제이스에게 들어간 버프가 실제로 어마어마했고 이미 최상위권에선 픽률 14%, 승률 52.7%로 휩쓸고 있습니다. 곧 개막할 LCK에서도 제이스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뉴페이스 2명에게 나머지 3명의 1티어 챔피언 챔피언들이 절대 밀리진 않습니다. 특히 피오라는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픽률 9.4%, 승률 50%를 기록 1티어를 사수해 내었습니다. 어제 개막하였던 LPL에서는 8경기 중 6번이 밴되고 2번은 픽이 되어 많은 프로팀들이 최상위로 피오라를 두고 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온 아트록스의 근황도 짚어보죠. 3티어 끝자락에 박혀있는 아트록스의 초상화가 어색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픽률 11.8%, 승률 46%로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함정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이아 이상으로 봐도 45%대 승률이고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평균 픽률 10%, 승률 47%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는 픽률 4%대까지 수직 하강하기도 했고요. 다들 손절하는 것이죠. 사실 관전만 해봐도 예전보다 훨씬 교전구도에서 버티질 못하는 모습을 자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2, 3티어 라인을 보죠. 일단 오른 관련해서 하나 짚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떡상 영상에서 오른의 지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짚어드렸었죠. 명확한 원인은 보이지 않아 원래도 제이스 상대로 오른을 종종 꺼내곤 했으니 제이스의 픽률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을 봤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오른에게 버그가 있었습니다. 패시브를 통해 오른의 체력, 박마저 스탯이 과도하게 오르는 버그가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버그는 잠수한 패치로 픽스가 된 상태입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면 아마 13일쯤 픽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오른의 지표가 다시 내려갔는가? 딱히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패치 적용 후 오른의 픽률은 한 단계 올라갔는데 승률은 여전히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른에게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제이스 상대로 꺼내기 좋은 픽이라는 것은 여전한 점이니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크산테를 짚어보죠. 이 친구 역시 이번 패치 너프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2티어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 상태라면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꺼낼 수 있는 픽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LPL에서도 4번의 밴, 2번의 픽이 이루어지면서 필밴까지는 아니지만 신경은 쓰이고 대체가 불가능하지도 않은데 은근 거슬리는 픽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열심히 크산테를 깎았던 분들은 좀 더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꿀챔프는 갱플랭크, 다리우스, 제이스입니다. 제이스에게 꿀벌을 달아주는 날이 왔습니다. 만약 탱커형 챔피언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사이온과 오른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오카이에게 OP마크 한 장, 두 장, 세 장까지 달아주겠습니다. 2023년 라이엇의 최대 실수 첫 번째입니다. 13.1 패치에 마오카이를 너프하지 않은 건 말이죠. 사실 마오카이 정글이 꿀챔프에 위치하기 시작한 건 3주 전이고 충분히 라이엇이 파악을 하고 너프할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썸네일에도 대놓고 제가 죽일 테면 죽여라, 최소 3주간 꿀을 빨 수 있다 이렇게 적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가, 라이엇이 보너스 타임으로 2주를 더 주었네요. 제가 4년 넘게 티어리스트 컨텐츠를 연재를 해온
오면서 OP마크 3장을 달아준 기억이 없는데 과감하게 이 친구에게 3장까지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15%, 승률 55.3%, 설명 끝입니다. 지금도 픽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밴율은 오늘 기준 50%를 넘겼습니다. 마오 정글을 정말 많이 관전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누가 잡아도 1인분 그 이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날먹 챔프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묘목 무심하게 던져놓았을 뿐인데 상대 입장에서 정말 스트레스 그 자체거든요. 불합리한 구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도 픽률 14.3%, 승률 55%,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픽률 11%, 승률 53.5%,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승률 53%대를 기록 중이고 LPL 개막전에서는 4번의 밴 그리고 2번의 픽을 이끌어냈습니다. 승률은 100%. 사실 오늘 영상 마오카이 정글의 밸류를 다시 확인시켜드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벌집 마크까지 붙여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앨리스에게 OP마크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마오카이가 워낙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친구도 솔랭에서 정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픽률 12.3%, 승률 53.7%. 여기도 설명 끝입니다. 혹시 롤전 PS 사이트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꿀챔 점수가 50점이 넘으면 정말 누가 잡아도 좋은 챔피언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81점을 찍고 있고요. 마오카이는 122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 저 나무는 핫픽스를 안 하지? 여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AD 정글러 중에선 킨드레드가 가장 쓸만합니다. 전체적으로 AP 정글러들의 밸류가 올라와 있는 현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AD 정글러를 찾는다면 E티어 라인업에 보이는 그브 정도가 있겠네요. 혹은 리신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쓰시는데 불편함을 막 느끼진 않을 수 있으나 확실히 챔프가 꿀챔은 아니다.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받으실 겁니다. 자크는 픽률 6.4%, 승률 53.3%를 기록하며 E티어 최상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패치 적용 후 미드라인에 AP 챔피언들 등장 횟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브, 리신 혹은 상대 조합 보고 자크까지는 고려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라가스 정글이 정말 오랜만에 E티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픽률 3.1%, 승률 52.3%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의 큰 정글 흐름에 합류를 하여 같이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꿀챔프는 마오카이, 앨리스, 킨드, 자크까지입니다. 미드라인은 정말 이번 패치 변화가 많았죠. 일단 OP마크는 아무에게도 달아주지 않겠습니다. 챔피언들 간 지표 격차가 굉장히 촘촘한 편입니다. AP 아이템들을 어느정도 개편을 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네요. 카사딘, 애니비아와 같은 챔피언들은 1티어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으니까요. 특히 카사딘은 챔피언 특성상 1티어에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 친구입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픽이니 솔랭에선 기피 현상도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나 이를 무마시킬 정도로 중후반 영향력, 특히 전성기가 오는 시점이 당겨지다 보니 1티어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영겁, 대천사 라인업의 밸류가 특히 카사딘에게는 많이 올라왔다는 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AP 챔피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백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티어 끝자락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든든하진 않습니다. 선픽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에 맞상대로 트페가 등장하면 머리가 꽤나 많이 아플 테니까요. 트페는 이번 패치 버프를 받고 픽률 5%, 승률 50%를 기록을 하며 2티어 합류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순위가 36계단 상승하였네요. 가장 주목해야 할 픽은 라이즈라 생각이 듭니다. 라이즈는 지난 패치 대비 45계단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챔피언의 난이도 때문에 1티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마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필벤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라이즈의 가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장에 어제 LPL 개막전에서는 6번 밴이 되었고 2번이 픽되었으며 승률 100%를 기록하였죠. 특히 라이즈를 잘 쓰는 LCK의 경우엔 굳이 이 친구를 풀까 싶긴 합니다. 솔랭에선 픽률 8.4%, 승률 50%로 꽤나 좋은 성적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렐, 카사딘, 탈론, 애니비아에게 꿀벌 달아주고 바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미라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솔랭에선 여전히 사미라가 가장 좋습니다. 바텀이 가장 티어간 괴리감이 클 거라 보는데요. 만약 좀 치는 바텀 구간에 내가 속해 있다면 루나미의 밸류가 가장 높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에 캐틀과 바루스 정도를 넣으면 되겠네요. 제리는 이번 패치 너프를 받고 나서 특히 영혼의 단짝 유미까지 너프를 받고 나서 완벽히 프로팀 전용의 챔피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으로 올라가면 여전히 제리가 참 좋아 보이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에겐 제리의 전성기까지 버텨주기가 어렵습니다. 루나미나 바루스 등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뿌리거나 3이라로 킬 하나 둘씩 쓸어 담으면서 밸류를 확 끌어올리거나 두 가지 승리 패턴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3이라는 참고로 픽률 17%, 승률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표죠. 마지막으로 자야 짚어볼까요? 이번 패치 버프를 받고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픽률 7.5%,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픽률이 더 올라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지표는 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오랜만에 자야 플레이하신다고 콩콩이 자야 하시면 안됩니다. 시속 자야를 꼭 플레이해주세요. 캐틀 정도 밴하시면 생각보다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꿀챔프는 사미라, 바루스, 진, 자야입니다.
이번 패치 가장 변화가 없는 서폿입니다. 불책에 OP마크 달아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위 변화를 체크해보면요. 2티어까지 챔피언들을 쭉 봤을 때 5계단 이상 변화가 있었던 챔프가 럭스 하나뿐입니다. 1등부터 5등까지는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전에 떡락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듯 룰루와 유미의 지표가 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도를 빼고는 정말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좀 전에 와리 공식 티어리스트 영상도 제작을 마치고 왔는데 거기서도 서폿 티어리스트가 아무 변화도 없었거든요. 여기도 그렇네요. 웬만하면 멘트를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려고 노력을 할텐데 내용이 없어서 1티어 3인방의 지표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는 1티어다 느껴지게 만드는 지표들입니다. 티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에 카르마 정도 더 추가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꿀챔프는 불츠, 딩거, 아무무, 마오카이, 레엘까지입니다. 오늘은 13.1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